둘 다 물리지 말고. 아, 물리면 안 돼요. 네? 문이 열려 갈 수 있어. 열리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잘 지내시죠? 네. 네. 과연 어려운 때 우리들은 빛의 자녀들이니까 네. 여기저기 밝고 따뜻한 빛을 비춰주시기를 맞습니다. 바랍니다. 네. 네. 오늘 하늘로 통하는 문이라는 제목으로 제목이 너무 좋다 그죠? 네. 우리들은 살면서 하늘 문이 열려서 내 미래가 뻥 뚫리기를 바라죠, 그죠? 아~ 네. 어떻게 그 문이 뻥 열릴까? 네. 네. 뚫어뻥도 아니고 성서학당을 들어야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가르쳐줘요. 과하시네.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영원한 반장 우리 정규부터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네, 잘하셨어. 베델. 오늘 수업 창세기 39강 하늘로 통하는 문. 양쪽 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이제 가는데 네.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할 때 너무나 편리한 문이 하나 있죠. 자동문. 아. 네, 자동문. 네. 네. 저절로 열려.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도 자동문이에요. 오. 잊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오, 예, 예. 유대교회에서는 안식일에 일을 하거나 불을 지피면은 하늘 문이 열리지 않는다 가르쳐요. 그죠? 네. 안식일날 바지 뒤쪽이 찢어졌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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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랍비들이 모여서 열심히 논쟁했어요. 왜냐, 그러면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니까. 예. 네. 그리고 결정을 내렸어요. 바늘 세 땀까지는 노동으로 간주하지 않기를. 왜냐, 그러면 하체를 드러내는 것도 율법에 어긋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율법끼리 충돌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늘 세 땀을 꿰매면 하늘문이 열리고, 내 땀을 깨매면 어떻게 해요? 그 문이 안 열린다. 야, 웃긴다. 그래서 그 복잡한 법들을 지키면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다리죠. 네. 한편 그 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예 포기하면서 살아가요. 예, 그죠? 네. 난 틀렸어. 무당들은 서쪽으로 가면 그 문이 닫히고 네. 동쪽으로 가면 열린다고 가르쳐요. 그죠? 네. 예. 자신이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치성을 드리면 그 문이 열리고 예, 그 문이 열리는 날을 점을 쳐서 가르쳐줘요. 와, 예. 네. 그래서 그날을 뭐라고 그래요? 길일이라고. 네. 이날 이사도 가고 결혼도 하고 가족의 대소사를 네, 치러요. 맞아요, 네. 맞아요. 하늘문이 열리는 손금이 따로 있어. 오. 예.
수지 손금이 훨씬 빨리 열렸죠. 윤정이보다. 그렇지. 네. 나 지금 나 손가락 보고 있었어, 지금. 관상도 사주팔자도 각각 따로 있어요. 하늘문이 네. 열리는 것과 닫히는 것이, 그죠? 네.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는 조상의 묘도 옮겨야 하고, 집터도 봐야 하고, 수맥도 봐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맞아요. 그죠? 사이비 이단들은 자신들만이 그 문을 여는 원리를 알았다고, 그죠? 주장하죠. 네. 네. 교회에서도 하늘문을 여는 각종 처방들을 많이 내려줘요. 네. 전도봉사 헌금, 그죠? 오늘 11조가 나오기 때문에, 네. 야곱에게 하늘문이 열린 이유는 11조를 열심히 냈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쳐 주죠. 그죠? 야. 그래서 그 처방을 행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과 노력과 시간,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네. 이게 잘 안 열려. 그죠? 그러면, 정성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율법의 세계에서 하는 얘기들이에요. 네. 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니라. 이게 어느 방향으로 다 가도 저기 형통 하늘문이 다 열린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은 자동문이에요. 자동문이에요. 네. 그거 잊지 마세요. 자동문.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딱 하나 있어요. 예? 어떻게 해요? 그 문 앞에 서야 되고, 네. 안 열리면은 한 발자국 더 가기만 하면 돼요. 맞아요. 자동문 그렇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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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나 똑똑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거기에는 전혀 차별이 없어요. 네. 얼마만큼 가까이 갔느냐에 관한 얘기예요. 네. 그렇죠? 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이나 교회 문턱에 가보지 못한 사람에게도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나 누구에게나 다 차별이 없느니라. 그죠? 네. 네. 하여간 조건은 딱 하나. 그 문 앞에 바짝 다가서는 것. 그걸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이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늘 놀랍, 네. 아니, 아니 진짜로. 네. 봄에 네. 그 꽃들이 피잖아요. 네. 그러면은 윤정이한테도 피고, 그죠? 수지한테도 펴요. 수지가 훨씬 착한데. 그러니까. 잘 모르시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세계 안에 이미 들어. 그런데 사람들은 도무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을 때에도 아담과 이브는 어디에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죠. 네, 여전히. 예. 네.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몸을 네. 무화과 잎새로 가리고 그것도 부족하여서 수풀 속에 몸을 숨기고 불안해했어요. 맞아요. 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두려움은 극에 달했죠. 그죠? 예. 몸은 여전히 그 밝고 환한 아름다운 동산에 있었으나 마음은 어떻게 돼요? 가장 어둡고 그죠? 깜깜했죠. 네. 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몸을 떨면서 간신히 아래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네. 네. 하나님께서 조용히 반문하셔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이래서 하나님인 거예요. 저 같으면은 뭐? 당장 나가 잃어버렸을 텐데 네. 아니요. 그러면서 가르쳐줘요. 혹시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은 것이 아니냐. 이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담은 한사코 그 과실을 먹은 사실을 은폐하려고 해요. 네. 그죠? 아무리 그것을 은폐한다고 해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 그죠? 네. 벗었으므로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으므로 두려운 것이에요. 예. 네. 그것을 자각하고 고백하는 순간만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네. 네. 기도가 부족해서 교리를 준수하지 않아서
교회에 충성하지 않아서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겉으로 드러난 현상, 비본질만 보기 때문이에요. 예. 혹시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은 것이 아니냐? 이 질문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본질을 보라는 얘기예요. 본질. 본질. 예. 요즘은 마태복음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요셉의 증언을 통해서 하는데 뭐냐 그러면은 그 임마누엘 한 아기가 동정녀 몸에서 탄생해서 그런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여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자, 우리들은 하나님께 뭐예요?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네. 그죠? 이 가난을 없애주세요. 이 역경을 물리쳐주세요. 네. 그렇게 얘기하지 죄에서 구원해달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그 구절을 읽을 때 왜 성경 목사가 됐냐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은 절대로 우리 인간들의 머리에서는 나올 수 없는 개념이다라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에. 네, 맞아. 자, 사사라는 제도가 뭐예요? 권력을, 정권을 줘요, 그죠? 네. 근데 절대 세습하지 못하게 해요. 예.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 자기 아들, 손자 대대로 물려줄 생각을 하지? 안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그죠? 예. 네. 희년제도가 뭐예요? 50년만 고생을 하면은 원래 가지고 있던 땅으로 다 돌아가요, 그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머리 외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그러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개념 역시 인간이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처방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네. 정확한 거. 자, 창세기 28장에는 중요한 단어가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보다라는 동사예요. 보다. 보다. 네, 오늘 우리가 28장 11절인데 그 앞에 나오는 거. 먼저 에서가 무엇을 보았는가 살펴봐요. 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가 바다 나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를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시고 8절 말씀에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이옷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자, 이것이 에서가 본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야곱은 또 무엇을 보았는가? 네. 네. 꿈에 본즉 나오죠. 오늘 읽은 거 그렇죠. 12절.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네. 차원이 다르다. 에서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네. 그 죽이고 싶도록 미운 동생을 축복하는 것을 보았어요. 네. 그리고 가나안 딸 중에 아내로 취하지 말 것을 명령하는 것을 보았어요. 네. 그리고 야곱이 그 명령에 순종하여 먼 길을 떠나는 것을 보았어요. 네. 또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 것을 보았어요. 네. 그래서 에서가 취한 행동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을 취하여 아내를 삼는 일이었어요. 네. 그죠? 아. 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토록 사악한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계속 받는 것은 내가 아버지가 싫어하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였기 때문이었구나. 그죠? 에서는 그래서 가나안 여인 둘을 아내로 삼아서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이 일찍이 있었어요. 이미 에서는 그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네.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부리에의 딸 유딧과 해족속의 엘론의 딸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26장 34절에서 3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친족인 이스마엘의 딸을 또 아내로 삼았어요. 네. 아내란 하나만 있어도 버거워요. 셋이나. 네. 대단하네요. 네. 네. 에서는 자신의 문제의 핵심인 경솔함. 네. 그죠? 장자권을 경홀히 여김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죠? 다만 표면적인 문제에 집착하고 맞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문제를 점점 더 복잡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네. 와. 그러니까 에서가 본 것은 비본질이에요. 비본질. 네. 비본질. 나의 문제는 이 병 때문이야. 나의 문제는 돈 때문이야. 나의 문제는 저 사람 탓이야. 나의 문제는 내게 닥친 역경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모두 다 겉으로 드러난 상황만 보는, 다시 말해서 비본질만 보는 예, 결과죠. 네. 네. 그러니까 비본질을 보니까 거기에 내린 처방들은 다 격가지들인 거예요. 부분적인 거. 그러니까 그거 갖고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에서가 한 일이 바로 그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에서는 문제 핵심을 보지 못하고 책임 전가하는 또 다른 아담이에요. 네, 그죠? 그렇구나. 그죠? 맞아. 왜 그만 실과를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뭐야, 아내 때문이라고.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 네. 그 다음에 그 여자. 네. 그 다음에 저 나무의 실과. 왜 술 취해서 부딪혀놓고 전봇대가 왜 여기 있느냐. 그치. 그죠? 그리고 그 과실. 그러니까 자기는 숨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브에게 묻죠. 너는 왜 남편에게 고했니? 네. 그러니까 그 대목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하는 얘기들을 다 그냥 일단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 이브한테 너는 왜 따먹었니? 뱀이. 아, 책임 전가 계속. 그러세요. 계속 책임 전가예요. 네. 계속 책임 전가. 에서는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동생 아벨만 없으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한 또 다른 가인이라는 얘기예요. 아. 근데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꿈을 보고 있어요. 예. 네. 보고 있어요. 지금 야곱은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하여 부엘세바에서 하란 집안 밧다나람으로 먼 길을 가고 있는 중이에요. 네. 네. 그 길을 가다가 너무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길에서 한 돌을 취하여 베개를 하고 깊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근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그 위를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꿈에는 해몽이 필요하죠. 그죠? 예. 이 꿈은 뭐냐 그러면은 하늘과 땅은 다름 아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로. 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편만할지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해 복을 얻으리라. 땅과 자손과 복의 근원의 약속이에요. 네. 그죠? 이거는 75세 아브라함한테, 그죠? 할아버지한테 네. 최초로 하신 약속이에요. 그걸 네.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어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네.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에요. 네.
다만 이러한 약속들을 네가 믿고 하나님의 손을 잡으라는 거예요. 잡으라는 거예요. 네. 예. 지금 야곱은 뭐예요? 그 저기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를 속이고 그죠? 형 에서한테 장자권을 탈취한. 네. 이게 파렴치범인가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렇죠. 사기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네. 그에게 나타난 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꿈이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 이거는 그냥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신 약속으로 보고 있어요. 네. 네. 맞아. 특별 인물.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다만, 자기네들끼리 공유한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 하면은, 네. 그냥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그 약속 정도. 네.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신 그 모든 약속, 그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모세든 뭐 누구한테 하신 그 모든 약속은 누구한테 한 약속이냐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모든 사람. 맞습니다. 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도 뭐냐 그러면은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네. 네. 마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진 것처럼. 네. 그런데 아브라함만이 그것을 들은 거예요. 들었고 믿었고. 그때 아브라함이 왜 그 약속을 믿었을까? 뭐냐 그러면은 지금까지 75세가 되었는데 볼 게 없잖아요. 네. 자손도 없지, 그죠? 네. 그 옛날에 자손이 없으면은 그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 아.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아. 어른 대접도 못 받는 거예요. 예. 사라는 얼굴도 못 들고 다녀요. 아. 예, 잉태를 못 했으니까. 아.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서 태를 닫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볼, 그, 낙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네.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한번 믿어보자. 그렇게 자포자기 심정으로 받아들였을지도 몰라요. 아. 그러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 믿었으니까. 네, 상관이 없다. 모세에게 한 약속도 뭐예요? 80세까지 기다리셨잖아요. 네. 잘난 척 못하도록. 다윗은 뭐냐 그러면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은 그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네. 네. 아버지 이세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학합이라고 그래요. 자기 아들을. 학합이라는 뜻은 하찮은. 와. 네. 걔는 볼 것도 없어요. 오. 아이고, 아버지가.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또 없느냐 그랬을 예, 때. 예. 학합이가 하나 있기는 해요. 근데 아이고. 걔는 저 들에 나가서 양치고 있어요. 그 당시 목동은 가장 천박한 직업이었어요. 네. 천박한 직업. 그런데, 내 위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셨잖아요. 예. 이삭보다는 에서가 훨씬 더 유능한 인간이에요, 그죠? 네. 근데 하찮고, 예, 모자라고, 연약하고, 천대받는 사람만 택해요. 그래서 second son theology라고 그래요. 진짜 감사하다.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똑똑한 사람은, 네. 지가 잘해서 잘 된 줄 알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지가 잘해서 잘 된 줄 아는 네. 거예요. 근데 연약한 사람, 시원찮은 사람, 천대받은 사람들은 뭐냐, 예.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맞아요. 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열거한 모든 사람들보다 우리들이 훨씬 더 조건이 좋아요. 여기 75세 아무도 없잖아요. 아니, 75세. 그렇죠. 그 자녀들도 있잖아요. 예. 네. 공부도 훨씬 많이 했잖아요. 아, 예. 그죠? 예. 여기 다 그 대학들 나오고, 그죠? 그 당시에는 무학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약속을 내가 안 믿는다는 거예요. 별로 안 믿는다는 거. 믿어야 돼. 네, 별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 유고슬라비아 한 소녀가 수녀가 되기 위해서 길을 떠났어요.
농사를 짓는 그의 어머니가 그의 소녀에게 당부해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의 손을 절대로 놓지 말거라. 그 소녀는 그 어머니의 당부를 잊지 않았어요. 네. 네. 그 소녀가 누구냐 그러면 테레사, 마더 테레사예요. 그 어느 성공한 미국 사회사업가가 테레사 수녀를 방문하였어요. 네. 테레사 수녀는 인도의 빈민촌의 한 초라한 시설에서 동료들과 함께 200명 정도 되는 인도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 명성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공한 미국 사회사업가는 실망을 했어요. 자신은 최신 시설에서 최신 시스템을 갖추고 유능한 직원들과 함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구제 사업을 행하고 있는데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마더 테레사의 모습은 너무 초라하고 비효율적이 그 짝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테레사 수녀에게 이제 한수 가르치겠다고 입을 열었어요. 네. 예. 그런데 그때 잊을 수 없는 말 한마디를 들어요. 이걸 가르쳐줄까? 아니, 저 그거 들으려고 했는데. 야, 나 지금 올라갔다, 지금 올라갔다. 마더 테레사가 뭐라 그랬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충성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야, 충성. 너무너무 대단한 얘기죠. 예. 네. 충성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시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예.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맡은 일이 무엇이든 죽게 하듯. 맞습니다. 야, 이거는 정말 새겨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충성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성공보다 충성이다. 진짜. 맞아. 이 얘기는 뭐예요? 마더 테레사는 그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네. 이게 마더 테레사가 인도 수녀원에 있는데 자꾸 메시지를 들어요. 예. 가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 그래서 수녀원을 떠났어요. 네. 수중에는 우리나라 돈 한 2천 원 정도가 있었어요. 네. 그거 갖고 뭐 하겠어요? 그죠? 밥 한 끼 간신히 사 먹네. 그래 도대체 어떻게 도우라는 얘기야? 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한 노인이 완전 기진한 채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가가서 물도 먹이고 예, 수건으로 얼굴도 닦아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마더 테레사의 시작이에요. 예. 그런데 그 노인이 죽었어요. 네. 마더 테레사의 품에서. 그때 깨달은 것이 아 이것이구나.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씩 보여주면서 사는 거예요. 아, 맞아 맞아. 그 결과가 뭐예요? 인도 고아 60만 명을 살려요. 60만 명. 와, 진짜. 정말 새겨야 되죠. 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충성하라고 부르신 것이다. 네. 예, 저도 이 말씀을 듣고 야 맞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자신의 방식대로 충성스럽게 행했을 뿐이에요. 내가 이루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네. 통해서.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놀라서 말아요. 말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다 계시는 거예요. 다 네. 계시는 거. 다 계시는 거.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부모가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자녀는 뭐냐 그러면 제일 문제야. 골칫덩어리. 맞아요. 네. 그죠? 예. 그렇잖아요. 그게 네.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살려야 되겠다. 왜요? 자기 자녀니까. 네. 이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다고 말썽 피우면 안 돼요. 악용하면 되죠. 잠깐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피울 만치 피웠으니까. 예. 잘하셔, 잘하셔.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무리 잘못했다 그래도, 그저, 저기, 뭐지? 교과 책값 좀 삥땅한 거 말고는 부모님 속인 적 별로 없어, 그죠? 여기는 조금 다릅니다. 점점점 점점점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사기치거나 우리가 도덕적으로 볼 때 네. 야곱보다는 훨 난 사람이에요. 아, 네. 네. 그러면 당연히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네. 찾아오신 거. 언제든지, 언제든지. 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크게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사람이에요.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그런 일을 꿈도 꾸지 않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냥 둘째 아들이면 둘째 아들로 살려고 그러지. 그렇죠. 네. 굳이. 아무리 정규가, 예. 영원한 반장이라도, 예. 우리 박요한이가 그 탐하지 않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전혀. 아니, 그럼요. 네. 저걸 탐하면 안 되죠. 그거 하나 줬는데. 이거 하나인데. 감사합니다. 네. 사악한 야곱에게 약속과 보장까지 하신 하나님의 불공평성의 의문을 제기해요. 왜 야곱한테는 나타나고 왜 나한테는 안 나타나? 네. 하나님이 나타나면 다 죽어. 아, 진짜. 그치. 다 죽어요. 네. 네. 때로는 안 나타나시게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세계는 사악한 야곱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어요. 네.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어요. 피그말리온 효과. 네. 그건 뭐냐 그러면 나는 할 수 있어. 네. 나는 언제든지 행운, 무슨 일을 해도 잘할 수 있을 거야 하는 사람의 일이 훨씬 더 잘 진행된다는 거예요. 네. 자기 암시 같은 거. 네네. 그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그래, 심리학에서.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네. 그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네. 그러니까 연약하고 어리석고 사악하면 할수록 올바로 되게 하기 위해서 예, 언제나 격려하시는 거예요. 네. 예. 진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진리? 진리는 윤정이나 정규나 수지나 요한이나 그렇게 하면은 그 같은 결과가 나와야지 진리인 거예요. 그렇죠. 네.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고 주시고 그 약속을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꿈을 보느냐, 그 약속을 믿느냐의 여부예요. 네. 예. 성경은 어떤 특정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책이에요. 예. 예,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면은 그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고 다가서는 일. 네. 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자동문이 어떻게 열려? 스르르 열려버려. 자동문이 자동으로. 그럼. 스르르르. 스르르 열려버려. 보다라는 동사가 두 개예요. 보다라는 동사. 네. 네. 블레포와 호라오. 네. 블레포는 그저 육안으로 보는 것이고, 호라오는 영적으로 바라보는 것. 오. 하나님의 약속을 본 사람을 사도 바울은 약속의 자녀라고 불러요. 네. 그러니까 에서는 블레포한 거고, 블레포. 네. 네. 야곱은 호라오한 거죠. 호라오. 그러니까 요즘에는 전부 다 저기 겉으로 이 꿈이죠. 블레포의 시대를. 참을 수 없는 경박함. 네. 그것으로 너무 가득한 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호라오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 네. 훨씬 더 살기 좋은 세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 네. 네. 왜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네. 정확하게 보므로 거기에 가장 적합한
처방을 내리게 되는 거죠. 네. 그죠?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네.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로라 베스 존스라는 여자가 있어요. 삶의 밑바닥까지 추락했던 사람이에요. 젊은 시절 잘못 판단으로 조기 결혼하였고 물질적인 성공만 쫓아다녔어요. 예. 40세에 이혼했어요. 네. 심신은 피폐할 대로 피폐했고 여러 만성질병으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 되었어요. 사업도 파산지경에 몰려 생계마저 위협을 받았어요. 아유. 네.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몰린 그녀에게 교회는 아무런 답을 주지 못했어요. 네. 네. 그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뭐, 이런, 그런 얘기만 한 거죠. 그래서 그녀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뉴멕시코의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갔어요. 예. 그러면서 수년 동안 칩거하면서 그가 한 일은 뭐냐 그러면은 성경을 파고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신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고 붙잡았어요. 네. 네, 붙잡았어요. 현재 그녀가 어떻게 됐느냐. 그 인생의 밑바닥 아무것도 거의 파산 아니에요, 파산. 네. 광고 마케팅 비즈니스 개발 회사인 존스 그룹의 창업자이고 회장으로서 정력적으로 일하고 있어요. 네. 방송 디자인,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어요. 네. 로라 베스 존스가 쓴 최고 경영자 예수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삶의 지향점이 없이 떠도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한한 가치를 지닌 인간의 에너지와 지성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거나 너무나 빈약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알고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최고의 삶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연구하게 되었어요.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성은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에요. 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종교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네. 그저 내 삶에서 차근차근 적용해 나가다 보면은 우리 또한 어떻게 돼요? 네. 그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만복을 향유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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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이상하게 그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자동문의 비유가 생각나면서 제가 막내딸이랑 식당을 갔는데 자동문이에요. 근데 이제 걔가 자동문이라고 제가 딱 하면 열릴 줄 알고 갔는데 그 센서의 키가 작으니까 안다는 거야. 또 오늘 계속 머릿속에 야, 내 천국 문 앞에 난 당연히 열릴 거라고 섰는데 하나님의 그 센서가 나를 바라볼 때 내 믿음의 키가 영적의 크기가 절대로 닿지 않으면 문이 안 열리겠구나. 오늘 그 고백을 하게 되면서 아, 그래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게 그런 거구나. 다시 한번 진짜 깨닫게 되더라고요. 야, 오늘 큰 거 깨달았네. 저 형 사역자였어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센서 앞에서 팔짝팔짝 뛰잖아요. 손을 뻗고 내가 그 직경까지는 가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맞아. 나도 똑같은 생각을 맞아. 했거든. 맞아. 저는 몰랐다. 오늘 또 선생님 말씀 중에 아까 그 다 공감하셨겠지만 성공보단 충성. 맞아요. 예. 그리고 내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죽게 하듯 그런 이제 말씀 드리면서 그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듣느냐가 사실 이제 마인드를 형성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오늘 에서와 야곱이 바라보는 게 확실하게 달랐던 것처럼 맞아요. 아, 나도 오늘 예수님을 확실하게 바라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그 연약함을 비관할 때가 많잖아. 나는 왜 이게 부족하고 나는 왜 이렇게 저 사람보다 이게 못할까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를 쓰신다라는 거 오늘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제 얼굴을 또 쓰시잖아요. 그게 더 위로가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 아니 나는 그게 쓰시니까. 그 자꾸 본질 비본질이란 단어가 자꾸 맴도는 게 사실은 에서와 야곱이 같은 아버지 엄마한테 커서 어떻게 보면 둘 다 교인이라고 그렇죠. 여호와의 존재를 알았고 근데 그렇죠. 모태신앙 에서는 끝까지 계속 비본질로 기본질만 바라보니까 뭐가 계속 꼬이고 이걸 자기 힘으로 계속 해결하려고 했는데 야곱은 그냥 본질을 딱 봐버리니까 그 아브라함 때부터 받았던 축복을 다 받을 수 있었던 그럼요. 근데 과연 나는 야곱 같나? 나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애서 같은 때가 없나라는 반성을 했어요. 네. 본질을 뚫어버리는 우리 얘기죠. 본질을 그래요. 바라보고 충성합시다. 본질을 또 알려주러 우리가 곳곳을 가야 될 것 같아요. 가자 네네 갑시다 인만을. 갑시다 자동문이 열린다! 열렸다! 열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 결혼한 여인은 누구일까요? 1번 미리암, 2번 그두라, 3번 하갈.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